네, 오늘 짠 간판주 한국 AI 투자센터 홍혜진 대표,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홍혜진 대표님의 오늘 짠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특징주는 좀 풍산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구리값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새벽에 구리값이 좀 올라가지고 반등을 좀 했는데 2월 고점 부분에 조금 다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풍산, 그다음에 오늘도 지금 이구산업 같은 경우 상한가 안착을 했고 대창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 구리 같은 경우 우리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있는 금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 보셔야 될 뿐더러 지금 시점에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구리값이 지금 간단하게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 그동안에 지금 많이 빠진 다음에 주가가 좀 그 가격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2월 달 고점 자리까지 거의 왔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9,800불까지는 올라왔고요. 근데 이제 이게 10년 만에 고점을 벗겨낸 이제 그런 흐름인데 중요한 거는 2011년도에 가장 최고치를 좀 찍었었죠. 그래서 그 자리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 달러가 넘어가면 신고가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탄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제는 좀 개선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미국 경기나 중국 경기가 굉장히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미진하긴 하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어려웠던 경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올해 그다음에 내후년 뭐 내년 뭐 이렇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리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요. 현재 시점 물론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라온 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추가 반등이 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수요 추가가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조금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구리 쪽에서 좀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뭐 풍산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달에 39,700원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구산업이나 대창보다는 탄력이 굉장히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그들보다는 시가총액이 좀 높기 때문인데 중요한 거는 추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장기 이평선이 좀 돌아서고 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동안에 빠졌던 이평선이 이제는 좀 턴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추세가 좀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장기로 볼 건지 단기로 볼 건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전고점까지 한 4만 원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좀 열려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본다면은 신고가도 좀 가능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 이구 산업이나 대창과 비교해서 좀 덜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방향성이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구 산업이나 대창이나 풍산이 방향성은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더 탄력적이고 리스크를 떠안는 매매를 하실 분들은 작은 종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하실 분들은 풍산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리 관련주의 강세 오늘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은 조선일 대표님이 오늘 짠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 간판주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임플란트 1등주죠. 마켓 쉐어를 1등 갖고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제 거래소에 보고를 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홀딩스 지주사와 임플란트 두 개 회사로 이제 분할 상장 스핀오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코스닥 예비 상장 예비 심사 들어가서 청구 발표를 하고 오늘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식 거래를 한 10년 20년 넘게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주사로 변환이 되면 두 개 회사 지주사와 함께 다른 회사로 스핀오프가 되는데 스핀오프 되는 회사 중에 하나는 급등을 하죠. 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대림산업이 금년에 1월 1일 날 DL과 DLENC로 스핀오프 되면서 두 개 다 희한하게도 보통은 하나 종목만 가는데 그러면서 한 종목은 조정하거나 보합선에 유지를 하고 한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상세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DL, 대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두 종목 다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단기적으로도 작년 3월 19일 22,000원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얼마 전 4월 15일까지 96,000원까지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 공시가 계속 나올 겁니다. 관련 종목들 중간에 아시겠지만은 거래 정지도 있습니다. 다 분할 상장하면은요. 그래서 꼭 공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른 임플란트 관련주 덴티움이나 디오도 오늘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 시장에서 기업 분할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관련 소식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 마감을 1분가량 앞두고 있는데요. 자, 현재 오늘 TK케미칼이 현재 21% 넘는 급등세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 섬유 관련주들 강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효성 TNC가 오늘도 3% 이상 오르면서 71만 5천 원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소비주 가운데 패션 의류 관련주들의 강세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이 12% 이상 올랐고요. FNF가 6% 이상, 영원무역이 5%, 한섬이 4% 이상 상승세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반등하고 있는 증권주 가운데 KTB 투자증권이 현재 8% 이상 강세로 5,910억 원 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